여의도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열린공감TV 최진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국회의원 나리님들은 점심때 어떤 메뉴를 드시는지, 주로 어느 식당을 가시는지, 그리고 한 끼에 얼마짜리 식사를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저한테 다녀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여의도에 나왔습니다. 자, 옛날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에 왔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클럽에서 의정활동평가 및 정책개발보고회 명목으로 식사를 하면서 131만 2천원을 정치자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1회 10대 명목으로 기록된 액수 중 최고액인데요.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한민국 최고를 표방하는 이 클럽의 코스 요리가 48,000원에서 120,000원이라고 합니다. 아휴, 한 끼가 120,000원이라니요. 작년 2022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액을 살펴보니 식사비로 지출된 돈은 20억 1,280만원으로 전체의 4.6%에 달했다고 합니다. 의원 모임, 전문가 초청, 혹은 기자간담회, 보좌진 식사비용 등으로 발생한 식대와 다가비용을 모두 더한 것인데요. 정치자금으로 식대 비용 지출이 있던 의원은 무려 233명이나 됩니다. 의원들은 국회 구내식당을 제외하면 서울 여의도 소재 식당을 자주 찾고 있는다고 합니다. 방문 횟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1위에서 5위는 가시리, 화담, 남도마루, 싱카이엔 키사라, 차이나플레인 순이었는데요. 단순 식사보다는 모임을 위한 식당들이다 보니 정식이나 코스 요리가 1인당 수만원에 이를 정도로 가격대는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호텔 레스토랑도 자주 찾는데요. 여의도에 있는 페어몬트 앰버서드 호텔, 콘래드 호텔, 글래드 호텔, 이외에도 도심에 있는 롯데 호텔, 포시즌 호텔, 웨스틴 조선 호텔 등이 모임 장소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자금으로 식대를 지출하는 거, 이게 항상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의원님들이 점심에 가장 많이 찾는다는 여의도 식당 두세 곳을 스케치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맛있게 식사를 시켜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출발! 슉슉! 짠!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 가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점심시간 때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여의도에 있는 한정식집 가시리, 이곳을 가장 먼저 찾아봤는데요. 단품 정식부터 점심 특선 정식이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한 끼치고는 너무 후덜덜해요. 점심 특선은 무려 1인당 45,000원이나 합니다. 일단 저는 33,000원 하는 단품 정식 영광 보리굴비 정식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재수 좋아서 어떤 의원님들을 만나면 음식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차려졌습니다. 이제 차려졌는데 이게 다 33,000원이래요. 지금 기본적으로 밥, 이게 잡곡밥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미역국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리, 영광 보리굴비 요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잡채, 이거 뭐 홍어무침인지 가자미무침인지 뭐 그런 거, 홍어무침? 가자미무침 그런 거 같고, 잡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유채나물인 것 같아요. 느낌상 유채나물 묻혀놓은 거 겉절인 것 같고, 그다음에 김치, 숙주나물, 이거는 뭐 깻잎장아찌, 그다음에 요거는
궁채? 궁채인가? 응, 궁채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칫집이나 뭐 생일상에 나오는 잡채랑, 그 다음에 여기 전 종류. 요거는 호박전하고 동태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꼬막철이니까 꼬막이 좀 비싸죠. 예.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계란말이. 그다음에 진미채볶음. 요즘 시금치랑 맛있죠? 그래서 요즘 이 시금치 너무 요즘 맛있을 철입니다. 일단은 제가 그 이거 보리굴비 정식 제가 33,000원짜리 시켜봤는데 여기에 보면 점심 특선이 45,000원이고 여기 보면은 저녁 특선은 77,000원이네요. 점심하고 뭐가 다르지? 점심은 한우 육회, 홍어상아, 계절 음식, 뭐 보리굴비 이런 거고 저녁 특선 정식 있어요. 요거는 산낙지가 추가로 되네. 산낙지 추가. 그다음에 모듬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특선에는 육회만 있는데 저녁 특선은 육사시미. 그러니까 점심하고 저녁이 다른 게 산낙지, 연포탕 하고 전. 그러니까 저녁은 주로 이제 술 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주류에 보면은 와인도 있고 샴페인도 있고. 그러니까 저녁에 여기 이제 주로 저녁 술 모임, 뭐술 약속,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자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엔 지금 그 보리굴비 먹으라고 녹찬물인 것 같아요. 일단 밥 말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부모님들이 오실만 하네요. 네, 여기 맛집이 여성이었잖아요. 여기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정치인들 오세요? 많이 오시고 아나운서도 개그맨 누구? 여러 방면으로. 응? 여러 방면으로. 아, 네, 많이 들어. 정치인은요? 정치인들도 대표님들도 아, 방 대표님들, 김기현 대표. 네, 여러 명. 제가 김기현 대표는 뭐잘 알지만은 원래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뭐 그렇죠. 근데 그날 이제 저랑 헤어질 때쯤 저한테 이 대표 우리 만난 건 공개해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아쉽게도 의원님들은 못 만나 뵀습니다. 대부분 의원님들은 룸을 예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못 뵀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쉽지만 다음에 꼭 한번 의원님들과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식당에서 점심 먹기 참 무섭고 두렵잖아요. 한 끼에 보통 뭐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점심을 한 끼에 뭐 2만 원, 뭐 3만 원, 4만 원짜리를 먹기는 조금 겁나죠. 후덜덜하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들이 내는 그 정치자금, 뭐 내지는 후원금 이런 걸로 점심을 한 끼당 보통 뭐 3, 4만 원짜리 드신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좀 그래요. 오늘 그 여의도에 제가 다녀왔는데 점심 특선이 45,000원 하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의원님들이 자주 가시는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은 일반 서민들, 직장인들이 한끼 식사로 얼마를 사용하는지 일반 식당에 점심 한 끼나 점심 한 끼, 뭐, 또는 점심 특선, 이런 음식들의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는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아까 점심 때그 점심 특선 33,000원짜리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김밥? 라면? 컵라면? 아마 그런 걸로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씁쓸하네요.